그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조상과에 의하면 총여러분 할아버지가 장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위상이 있습니다. 무신 정권이 끝나고 이 할아버지가 4년 지난 뒤에 문화시중입니다. 그럼 그 문화시중은 현재 관직으로 국무총리입니다. 그 높은 그 위상은 접어버리고 뭐 출장 입사이나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은 자꾸 장군이라고 하니까 저는 참 이 울분이 터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이 현직의 국무총리라는 그 위상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내내 저 800주년이 되는데요.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말씀 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네, 하시겠습니다. 3년간 그 대대화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뒤에서 내조하실 분이 누군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뒤에서 내조를 하실 분이 누군지 소개 좀 해달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름은 이순남 씨인데 저희 예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못났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평화마을입니다. 폐장이죠. 거기는 바로 모르신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이십니다만 우리 백범 김무선님께서 한 두 달간 응가하신 바로 마을 조그마한 기념관을 지어놓고 특히 부산 경남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소개를 하고 우리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 줄여서 끝나고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선 사업을 하고 많은 돈을 사는 것은 오직 우리 후손들이 몇 명이 이어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하고 시조계를 길기 위해서 한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태가 시족 관련이 희망에 겨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 등본이 아니라 가해 목표가 그걸 띄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이 없어 못하면 내년이라도 꼭 좀 해주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교에서 못 받쳐도 정리한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76년도에 예를 들면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끔 꺼내봅니다. 참 읽을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안동 김문에 옛날부터 내려온 역사적으로 빛을 남긴 분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등에서 이런 분들을 조그마한 소책자와 해서 우리 문중에 나눠준다면 우리 후손들이 그걸 읽어보고 얼마나 가슴 뜨뜻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기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온천에서는 독이하는 사람밖에 안 나오고 서당 옆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줄여서 그분들의 훌륭한 분들의 역사적인 남들 억지로 꾸밀 건 없습니다. 사실대로 적어서 소책자원 돈을 만듭니다. 이래서 우리 문중에 나눠주면 어린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읽혀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